내 펜 어디 갔냐? 뭐라. 자, 그래서 너는 언제 졸리니? 라고 묻고 답하는 거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러 하겠어요? 그렇죠. 너는 졸린다부터 만들어 보러 그러죠. 그래서 넌 졸린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are sleepy 하면 넌 졸리네. 너. 그러면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넌 언제 졸리니?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비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그 대답도 비동사 MRE 중에 하나가 들어있겠죠. You가 I로 바꿀 거니까 I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들어있겠죠. Around, 여기 에서 넣고요. Around 10 p.m. 그렇죠. 누가 어떻다, 누가다를 또 만들죠. 영어에서는 항상 I am sleepy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그래서 around 10 p.m.의 뜻은 대략 10시쯤이란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n이 되었고요. 얘는 are you, I가 U로 바뀌니까 M은 R로 바뀔 수밖에요. Are you sleepy? 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오후 10시에 깨어 있냐? 이거 만들 건데요. 오케이, 뭐부터 만들려고 하겠다. 그렇죠. 너는 깨어 있다부터 만들라 했죠. 너는 깨어 있다. You awake. 그렇죠. You are awake 해야죠. You are awake. 넌 깨어 있다. Awake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어떤 시죠? 깨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 요렇게 하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니까 합쳐서 너는 깨어 있다가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저 묻는 말 완성시켜, 바로 완성시키면 되겠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안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그래, 너는 오후 10시에 깨어있냐? Are you awake? 그렇죠.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I am sleepy 이렇게 sleeping 할까? 오케이, 그렇죠. 나는 깨어 있는 중이, 나는 깨어 있지 않다니까. No,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나 깨, 그렇죠. I am sleeping. Sleepy 뜻은 뭐예요? Sleep. 난 sleep의 뜻을 물어봤는데? 그렇죠. 얘가 자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모습이 바뀔 수도 있다. ing 이렇게 붙여서 sleeping이 될 수도 있고, sleeping의 뜻은, sleep이 자다니까 sleeping의 뜻은 자는 중이라는 무슨 시?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는 자는 중이 아니고 나는 자는 중이다라고 문장이 됐으니까 어떤 시 하다 시면 그때 쓰는 비동사를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오케이.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난 자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부터 만들어야겠죠?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Your turtle이 어떻다? Sick하다. Sick의 뜻은? 아프다.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아프니에요? 아프다예요? 아프니에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럼 이게 누가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얘는 비동사가 있어야지. 아프니 이렇게 합쳐야 아프다가 되는 거고. Your turn. 암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답한 이거 좀 이따 대답도 다음 문장에 나올 건데 대답할 때 my turn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귀찮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sick은 어떤 시예요? Your turn sick 이러면 문장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부터 다시 한번더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너의 거북이 아프니? Is your turtle sick? Is your turtle sick?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암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지금 is it sick 한 거고 묻지 않는 말을 다시 생각하면 it is sick이죠. 그건 아프다. It is sick. 이걸 묻는 말 하려니까 is it sick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된 거죠. Is은 your turtle 대신 왔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your turtle 대답할 때 my turtle 됐고 my turtle 귀찮으니까 it이 되니까 대답이 이렇게 해줘. 그렇죠.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그럼 healthy의 뜻은 건강하다일 것 같아요? 건강한일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여기 이거 보입니까? 조금 얘 뜻은 뭐겠다? 그렇죠. 건강한이고요. 헬스티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헬스티의 반대말은 음식.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한 거죠. 오케이. Is은 뭐 되셨어요? 그렇죠. My turtle. 자, 암만 길어봤자라는 이 규칙인데요. 규칙이 얼마나 고마운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묻는 거부터 해야죠. 묻는 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Is your turtle sick? 그랬더니 No, my turtle라고 이렇게 길게 말할 뻔했죠. Is your turtle sick? No,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할 뻔했는데. Is your turtle sick?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이러면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다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 시입니다. 어떤 것을 그것, 어떤 것들을 그것들, 그들이라고 하니까요. 오케이, 어떤 남자 한 명을 그, 어떤 여자 한 명은 she.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아무 묻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 너의 부모님이 어떻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가볼까요? 아무 묻는 표현? Okay. 얘는 더 페런츠는 아닌 것 같아요. 더 페런츠는 아니고 이게 붙어 있으니까. Okay.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예,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암만 길어봐서 쓸수 있는 건 뭐를 물어봤고 쓸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How are they 한 거예요, 지금. How are they?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니? How are they? 뭐, they 자리에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을 넣었으니까 How are your parents?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my parents 대신에 my parents가 들어갈 자리에 they를 써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are tired. They are tired. 그러면 tired의 뜻은 우리가 그렇죠 그런 뜻도 있는데 우리가 배운 뜻으론 무슨 시다 어떤 시기 때문에 비동사 붙여서 이렇게 합쳐서가 되고 있다. They는 뭐 되셨어요? My parents.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묻는 거부터 해야죠. 예, 묻는 거 당연히 해야죠. How are your parents?
이랬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today. 오늘 피곤하셔. 제가 today는 어차피 묻는 사람이 today란 말을 했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앞만 길어봤자 희죠. 희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누구니? 그렇죠.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그래서 the shy boy 앞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이 문장은 who is he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the shy boy라는 이긴걸안 쓰고 당연히 the shy boy가 들어갈 자리에 he를 넣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He's my cousin Jack. 뭐냐면 He is my cousin, Jack. 오케이. 지우는 그냥 딱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